장 여름에는 3일 이상 발효하는데요. 예. 갑자기 잔치가 생겼다. 예. 이럴 때는 막걸리를 쓰면 조금 당길 수가 있어요. 이야. 이렇게 접착제 반죽을 바람에 말리고 손으로 비벼서 가루로 만든 후에요. 그 술을 섞어 꽈리치기를 하는데요. 꽈리치기요? 예. 보시면 압니다. 어머. 화상을 입는 거예요. 김이 워낙 세서. 예. 반죽에 공기를 넣어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. 이게 신기하네요. 아, 진짜 근데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. 네. 반죽에서 나오는 큰 공기방울을 터뜨려 반죽 구석구석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 하는 건데요. 발효가 된 재래동 초산이라서 이렇게 되고요. 그럼 이럴 때 공기가 골고루 들어가서 탄력성이 이렇게 많아야 바싹 마른 육아가 그렇게 풀거든요. 맵쌀이거나 신품종 찹쌀은 이렇게 안 되죠. 아, 재래동 찹쌀이라니. 여처럼 쫄깃한 반죽이 돼야 겉은 부드럽고 속은 꽉 찬 한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아니, 찹쌀이 저렇게 돼요?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. 저도요. 이제 완성된 반죽 위에 전분을 뿌리고 윗대로 쭉쭉 피는데요. 고른 표면을 위해 양손의 균형을 잘 맞춰 힘을 줘야 합니다. 발효부터 반죽을 말리는 과정까지만 해도 보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요. 이야,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군요. 그렇습니다. 육아는 애기 다루듯 해야 된다. 간사한 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. 어느 한 과정이라도 소홀히 하면 잘 되던 육아가 안 됩니다. 튀지 않거나 뭐 많이 말라버리거나 표면이 틀어버리거나. 긴 시간 정성 들여 한과를 만들어 온 장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바로 장인의 며느리입니다. 아유, 애띄어 보이시는데. 전통을 이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전통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흔쾌히 알겠습니다.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했는데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겠죠. 말린 반죽을 튀기는 작업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데요.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? 에이, 설마. 아무리 명인을 좀 진실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죠. 이게 제가 딱 보기에는 이게 어묵 살이 추가인데요? 바로 온도의 차이가 있는 세 개의 기름입니다.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로 각각 한 번씩 순서대로 튀기는데요.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? 예. 저렇게 또 눌러줘야 돼요. 튀겨지는 반죽 양쪽은요, 살살 눌러서 펴줘야 합니다. 그냥 높은 온도에 한 번에 튀기면 안 되나요? 일단 한번 보세요. 저도 그걸 시도해봤거든요. 차이가 나면 모양이 달라지죠. 잘 안 부푼다거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. 저거 한번 줘보세요. 그렇죠. 이게 안 보면 못 믿죠. 예, 결국...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가해란 씨처럼 한번 해봤어요. 그랬더니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이게 모양이 완전 이거 아이고 못난이가 나왔네. 두꺼비 모양이 나왔어요. 과정을 거쳤을 그래도 맛은 있겠네요.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하려고 그러다가 두꺼운 모양이 됐고. 그러니까 저도 기름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, 사이사이. 육아를 만들 때는 매 과정마다 섬세함이 필요한데요. 여기서도 모양 변화를 살피며 눌러줘야 합니다. 은근히 눌러줘야 돼요. 자꾸 깊어 공기가 빠져나오잖아요. 이제 된 거. 아이고, 전 진짜 망했어. 망했어. 세상에 깨졌어. 선생님. 아, 그치요.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. 야, 아무나는 게 아니군요. 예. 본격적으로 한과를 만들게 되면서 힘든 적도 많았다는 장인. 하지만 그 매력에 이끌려 직장도 그만두고 연구하길 20년. 지난해에는 육아 명인까지 됐습니다. 잠 못 자면서 방에서 뜨거운 불 떼가지고 뒤죽이면서 말려야 되고 문 열고 들락거리면 야단 맞고 육아 튼다고 네. 피부가 튼다고 어서 문 닫아라 그러고요.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이거 안 하고 싶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행정직 공무원으로 17년을 근무하다가요. 공무원이 시집가서 보니까 네. 우리 어머니